오늘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 말씀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과 21절은 지혜의 음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솔로몬은 지혜를 지혜롭고 고귀한 여성으로 위인화하여 광장에서 목소리를 높여 듣는 모든 사람에게 외칩니다. 그녀는 교차로와 성문에 서서 자신의 지도와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지혜의 목소리는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들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혜의 부름에 기꺼이 귀를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이느냐는 것입니다. 잠언 1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의 주제는 지혜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이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여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여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여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지혜의 부름을 무시하거나 거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세상의 이해를 선호하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며 경건한 지혜의 음성을 무시합니다. 솔로몬은 그러한 거부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합니다. 지혜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의 올무에 걸려들게 됩니다. 지혜를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 삶의 혼란을 경험합니다. 잠언 1장 28절에서 33절은 우리를 회개하도록 안내합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이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세상에 속한 그들이 지혜를 거부할지라도 지혜는 여전히 회개를 권유합니다. 그녀는 임박한 재앙을 경고하고 구원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외칩니다. 그러나 초대가 만료되는 시점이 오면 지혜를 거부한 결과는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책임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지혜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지혜의 부름에 귀를 열어라. 지혜의 부르심은 특정 그룹이나 소수의 엘리트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의 음성을 듣고 알아차릴 수 있는 세심한 마음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기도를 통해 그분의 인도와 지혜를 구하며, 경건한 멘토와 동료, 신자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데 우선순위를 두도록 합시다. 둘째, 지혜의 길을 선택하세요.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지만 참된 삶과 성취로 인도하는 길은 오직 하나, 경건한 지혜의 길뿐입니다. 우리는 덧없는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지혜의 차이를 분별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성경의 진리에 우리의 삶을 닻을 내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일치하는 선택을 하도록 합시다. 셋째, 주님에 대한 두려움을 품으세요. 지혜의 시작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거룩함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 우리는 참된 지혜와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경건하고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노력합시다. 오늘 우리는 잠언 1장 23절에서 인류를 향해 부르짖는 지혜의 강력한 이미지를 살펴봤습니다. 경건한 지혜의 음성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이해를 위해 거부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지혜의 부름에 귀를 열고 세상의 길보다 지혜의 길을 선택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길을 걸으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진리에 맞출 때 오는 축복과 성취를 경험하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